우리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라 하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 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지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역케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럼 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호와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나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남으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우는지와 어떻게 다스리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2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4장 1절서 2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버렸다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너가 나를 등 뒤로 버렸도다. 다시 보지 않을 듯 등 뒤로 버렸도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만극한데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그를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웠지만은
우리가 어제도 그저께도 살펴본 듯이 베델의 단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의 남쪽인 베델 그리고 북쪽인 단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구한 신이다 이렇게 말했죠. 두 번째로는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상으로 삼으셨고 제상으로 세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선정해서 절기라 이렇게 선포하고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여로보암이 지은 죄고 그래서 성경이 이제 앞으로 쭉 나옵니다. 앞으로 열왕기하가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소개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국을 소개하고 번갈아가 소개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을 진노하고 형벌하고 심판할 때 항상 기준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집에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집에 악을 행했다. 이런 고백이 계속 반복해 나오는데 그럼 여로보암의 집에 악이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모셔놓은 거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상으로 세운 거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선정해서 지킨 거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집의 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여러분이 읽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4장 1절 20부터 20절은 이런 여로보암의 집의 패망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가 참 간단한 이야기죠. 여로보암은 아들이 병들자 그의 아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리라 예언한 아이야 선자 아이야를 찾는데 아내를 편장시켜서 혹시 아이야의 아내인 줄 알면 안 되니까 아내를 편장시켜서 아이야의 선자에게 준비한 음식과 함께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고 있음을 알려줬고 그리고 해야 할 말을 가르쳐줬어요. 여로보암의 가문이 망한다는 것이죠. 그 말이 그래서 선자의 말대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안에 들어설 때 아이가 죽었다. 한 이 간단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한 바가 있는데 그 교훈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패망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패망하는지 첫 번째로 여로보암 가문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집안이 10절이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이겠어요. 그렇게 그 자손이 없어진 그 자손이. 두 번째로 여로보암의 왕조가 망한다. 왕조가 옛날에는 왕조가 있잖아요. 왕조 아들이 그 왕위를 아버지의 왕위를 아들이 그 아들의 왕위를 손자가 그 손자의 왕위 또 그 아들이 이렇게 해서 왕조가 그 왕조가 어떤 때는 200년 어떤 때는 400년 어떤 때는 500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여로보암 왕조가 망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나 하니 곧 이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이 다른 한 왕을 일으킨다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계승했으나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가 살해되고 그 왕조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북이스라엘 왕국조차 망한다 한 얘기가 있어요. 15절 하반절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중간 부분에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강 너머로 흩으신다. 이 강 너머가 어디냐면 소위 유프라테스 강 너머를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 이것은 곧 아시리아 제국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할 것임을 이야기하죠. BC 72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시리 제국에 망해서 그 백성들이 다 유프라데스 강 그 주변에 흩어질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뭘까? 재앙을 내린 이유가 나옵니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게 재앙의 원인이고 재앙을 받게 된 이유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했다는 말인데,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만든 신. 네? 자기 목적. 반면 참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지는 것.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가자면 가고 머물자면 머물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에게는 최고 최선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잠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목적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고 참신앙이라고 참신앙. 그런데 우상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신을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보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나라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는데, 여로보암은 나라를 다윗 집에서 지어주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버렸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의 가문이 망하고 그의 왕조가 망하고 그의 왕국이 버림을 받고 패망한다 한 이야기를 간단히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푼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아유 난 이제 신앙생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럴 사람이 있을진 모르지만은 적어도 새벽기도 나온 수준으로 볼 때 우리가 삶에 어떤 일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은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 너 나 버려서 라는 행위가 될 수 있을까를 제가 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많이 생각해 봤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신앙의 연조,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갑자기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난 믿음 생활 포기할 거야, 난 이제부터 다른 데 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우리 가운데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럴 수도 있겠다 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원망과 불평.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원망,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불평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아닐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 따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이제까지 베풀어 왔는데 이런 일로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느냐.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는 뭔가?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을 때, 그리고 입가에 불평이 새어나올 때, 그것이 용속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몸은 교회 나와서 우리 입은 찬송을 부르고 우리 입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거부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그런다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있는데,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침으로 이렇게 얼굴 씻고 나오지 않으시고 얼굴을 세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그럴 때 물 한번 끼얹으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눌린 상태에 있지만은 세수를 할 때 항상 기뻐하자. 물 한번 끼얹고 쉬지 말고 기도하자. 물 한번 끼얹고 범사에 감사하자.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나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거울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거울에 얼굴에 드러나는 얼굴에 여러분 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만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수할 때도 좀 찌뿌듯하고 마음이 좀 가라앉다 하더라도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아멘 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왕국을 찢어서 열 지파를 주었건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잊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잊음은 잊음으로 끝난 것이나 놀랍고 무섭도록게 그의 집안이 그의 왕조가 나아가 그의 왕국조차 멸망한다 하는 그런 엄청난 징계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등 뒤로 버린 행위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제까지 믿음 생활 또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을 포기하지는 않을 텐데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하고 이제까지 역사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심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이 있고 우리 입가에 불평이 새어나올 때 이것은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린 행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묵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늘도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저들이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사연이 있는 헌금입니다. 땀이 있는 헌금입니다. 정성이 있는 헌금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헌금입니다. 주님 열납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찬찬한 사랑, 그 차상 손길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도와 같은 환경, 폭풍우 같은 환경에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붙으신 그 강력한 손길과 인도함을 보면서 흔들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히려 안전하게 찬송하면서 걸음을 옮기는 하나님 백성 되는 일에 이 헌금이 주님 앞에 열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화요일날 우리 안나 여성교회원들, 우리 모세 남성교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평생을 주님을 섬겼던 그 어른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 중에 그 석양 노을이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가던 차를 멈추면서 야 아름답다고 사진을 찍으면서 찬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 특별히 우리 안나 모세 선교회 우리 어른들의 그 남은 인생이 찬란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저렇게 살았으면 영광이지. 저렇게 사는 인생도 있구나 하면서 그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며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삶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여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심령의 담대함과 안온함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양하며 승리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결실인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손자, 손녀들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임을, 하나님은 확실한 분임을, 하나님은 진실로 신실한 분임을 그 삶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사도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축복된 날, 행복된 날, 감사한 날, 은혜의 한 날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